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은 2020년도 병역 명문가 선정을 위해 1월 8일부터 한달 동안 병역 명문가 집중 발굴 및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한 병역 명문가 선양 사업은 자발적 병역 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. 병역 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 직계 비속, 즉 조부와 부, 백부, 숙부, 그리고 본인 형제, 사촌 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. 특히 올해는 봉오동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이 새롭게 포함됩니다. 또한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6.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 및 참전유공자 등 병역 이행에 귀감이 되는 병역 명문가를 중점적으로 찾아 국권 회복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려 명예심을 드높일 계획입니다. 병역 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,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대구 경북 지방 병무청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또는 우편,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경한일보TV 신자연이었습니다.